달기로부터 끼쳐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퇴근했습니다. 지금 베란다의 온도가 1.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습도는 30%입니다. 오늘 약간 눈이 왔다고 습도가 30%가 되나 봅니다. 습도가 그동안 매우 낮았었는데, 자,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다육이만, 아, 저기, 하우스에도 있네요. 자, 다육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파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이 베란다 문을 꽁꽁 닫아두고 열어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낮 기온 온도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베란다 안에 온도는 밖은 뭐 외부는 춥다 하더라도 내부 온도는 다육이들 살만한 그런 온도가 될 거고 밤에는 조금 춥겠죠? 만약에 추우면 난방을 따로 하지 마시고요. 거실 문을 열어서 거실의 온기가 베란다로 전해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를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파가 물러갈 때까지는 이 상태로 제가 베란다에서 문을 닫아두고 그렇게 지낼 겁니다. 생장등은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켜놨는데요. 생장등은 반드시 태양이 있는 시간만 생장등은 켜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생장등은 겨울에 좀더 빨리 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 지금 다 들여놨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다육이들, 물론 제가 했었던 소식인데요. 이 페로덕스 제가 목대가 멀쩡한 거를 잘랐을 때 시청자님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저 우리 역시 모두가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에 페로덕스 양쪽 뿔에, 그러니까 뿔이래 바로 어떻게 페로덕스 양쪽에 이 올라오는 게꼭뿔 같아요, 도깨비 뿔 같아요라고 한 댓글이 있었는데 새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 영상이 나갔을 때 요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옆에는 자구가 이렇게 입꼬지가 요만큼 컸답니다. 그 꽃대에 있는 이파리 이렇게 떼가지고요. 저 여기다 이렇게 그냥 다시 놔둬줄 거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도 너무 귀엽고 예쁜 요 입장을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놔줄 거예요. 같이 좀. 페로덕스 제가 요번에 또좀 사가지고 왔는데 한 포트 사갖고 왔거든요. 너무 예뻐.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갖고. 너무 오동통통하니 너무 통통하고 너무 예뻐요. 어떻게 잘라 여기 입장을 좀 떼냈더니 모양이 좀 이상해졌네요. 자, 이렇게 떼갖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둘 겁니다. 자, 이렇게 꽃핀 거 한번 보려고요. 이게 자구는 아니고 분명히 필씨 꽃대일 겁니다. 페로덕스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콩난 적심을 해갖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물을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건지 이 콩난이 추위를 타는 건지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거실로 가지고 들어가 갖고 지금 조명관수 해주면서 그렇게 좀 힘내보라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상면에서 살짝 물을 줬었는데 자, 지금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거 레티샤 조명관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빵빵해졌습니다.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하월시아의 매력은 건강미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예쁘죠. 지금 완전 물 먹고서는 그냥 그 말랐던 잎이 아주 건강하게 물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거요 화이트 그린이도 사실은 제가 조명관수를 했어요. 조명관수해서 물을 잔뜩 먹였거든요. 백분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백분이 생기고 있어요. 요 백분을 이렇게 그 닦아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블로워로 이렇게 살짝만 있는 백분은 좀 자기를 보호하려고 요 백분을 만들어내는 걸것 같아가지고 뭐 구수를 한다 그런 분제 외국 채널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당인도 엄청 백분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털어내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만 해서 건강하게 지금 분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 분지 안 하는 다육이도 있었거든요. 분지 안 하는 다육이가 지금 요거랑 겉으로 봤을 때는 분지를 안 하고 있어요. 얘도 지금 분지, 거의 다 분지하고 있는데 얘랑 얘만 두 개만 지금 분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그리고요, 사실 요두 바구니는 사실 루저 바구니들이에요. 누군가가
농장을 갔을 때그 농장에서 그 옆에 키핑동이 있었는데 그 키핑동에서요. 이 다육이들을 다 버린 걸 저희 엄마가 불쌍하고 아깝다고 주워갖고 오신 건데 그거를 엄마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저한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또 이거를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심어놨거든요. 요거 보면 그때가 한참 됐어요. 여기 하얀색 뿌리가 나오죠. 이게 바로 자 생명의 꺼지지 않는 생명의 신호탄입니다. 자 여기 하얀 자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렇게 아주 하얀 실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저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내가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보내는 신호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얹어두면 절대로 궁둥이를 들춰보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궁금하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하나만 좀더 볼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어머, 얘는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쩌려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꽂아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꽂이 할 때도 자꾸 들춰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들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금 요 다육이는 여기 지금 방금 막대기 같은 그 다육이는 제가 들춰봐가지고 지금 아이고 뭐니나 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여기다가 지지대를 하나 세워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자, 요 다육이는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진짜 그 얼굴이 말이 아니거든요. 살짝 스프레이 분무를 제가 해줄 거예요. 네, 내일 뭐 추운데 왜 지금 스프레이를 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창문을 닫아두면 저희 베란다 온도가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다육이들한테 화이트 그린이 100분이 다 옮겨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아이고 뭐니나 정리를 좀 하고요. 요두 개는 제가 분무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제 뿌리가 아주 살짝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무를 좀 해주고요. 물을 아주 살짝만 좀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흙이 젖는 게 많이 젖지 않거든요. 분무를 살짝 해주고 얼굴을 좀 씻어내주겠습니다. 그때 흙 뒤집어 썼을 때 제가 뿌리가 없으면 물을 안 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지가 근한두달 이상 됐어요. 제가 두달 이상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지금 하지 않고 이제서야 그 엉덩이 들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살짝 뿌리가 났길래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다육이도 그러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살짝 분무.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기다릴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뭐, 루저 바구니입니다. 예쁘지 않은 누군가한테 버림받은 그런 다육이들 지금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뭐할 거냐면, 제 로리타 그 합식을 한것 중에서 키핑장에 못 따라간 로리타가 있어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로리타가 요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더니 제 뿌리가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해서 제가 이거를 새 뿌리를 그냥 받을 거거든요. 이거를 화분에다가 좀 심어주고 그냥 보통 저는 이제 요렇게 문제가 있는 다육이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상토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거든요. 상토 위에다 얹어 놓는데 그냥 얘한테도 번듯하게 집 하나를 플라스틱 풀분에다 심어줄 거지만 풀분에다가 심어주고 얘는 그냥 기다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다육이들이 꽤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참 기다려주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납니다. 근데 예쁘게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한번 건강을 해친 다육이들은 예뻐지기까지 진짜 다육이의 시간은
뭐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뭐 6개월 이런 식의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그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예쁜 얼굴을 하게 됩니다. 참, 오늘 저녁 때저 다육이 그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도 전부 다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앞으로 이 한파가 지나갈 때까지 저는 베란다 문을 닫고 출근을 할 겁니다. 내 다육이는 소중하지요? 이렇게 제가 놀이터를 심어서 얘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제 원종 봉랑금이고요. 10월 3일날 적심을 해서 모주는 지금 엄마한테 갔고, 그 모주는 어디로 갔냐면 지금 키핑장으로 갔거든요. 너무 통통하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얘네가 동형 다육이다 보니까 엄청 지금 잘 크고 있더라고요. 제 거는 적심을 해서 진짜 볼품없이 빼빼 말랐었는데 뿌리가 내렸나 봐요. 여러분 달라진 거좀 보이시나요? 진짜로 얘도 이제 살 건가 봐요. 아, 너 이제 좀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살림살이 좀 폈구나 그런 느낌 딱 들어요. 엄청 쪼글쪼글거렸었는데 서서히 지금 물 반응하면서 지금 이 입장이 통통해지고 있거든요. 드디어 뿌리가 내려나 봅니다. 10월 3일이니까 11월, 12월, 1월 근 3개월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어요. 10월 3일날 적심을 했으니까요. 잘살 법도 하잖아요. 가을이었으니까.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줘서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아침에 소인제 금을 살려낸 이야기를 드렸어요. 소인제 금이 드디어 죽지 않고 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원종복랑금도 이렇게 살아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거 지금 로리타도 한번 다시 살려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요 다육이들 제가 좀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요거 말고도요, 또 있어요. 잠시만요. 이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이 다육이도 버림받은 다육이었어요. 그런데 목대가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 이렇게 지금 심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얘는 뿌리에 기저 부분에 지금 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뿌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어쩌면 저 공중뿌리가 기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살짝 어머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어머 어떡해 이거 뽑아보면 안 됐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못 견디고 뽑았네요. 자, 이렇게 뿌리 나고 있습니다. 요거 예쁜 다육이일 것 같지 않나요? 기특하고 예쁜 다육이. 다시 심어줄게요. 이 뿌리가 상하면 안 되거든요. 아, 참 이래서 절대로 뽑아보면 안 되는데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으흐, 걱정됩니다. 요 여린 뿌리가 지금 이 마사에 다칠까봐. 그러게, 뽑지 말라며. 왜 뽑았어? 아, 그러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버려진 다육이, 유기된 다육이, 루저 다육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다육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 엄마가 생명의 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잘 한번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 다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엄청 예쁜 미모의 다육이 소식이 아니라 제가 주워다가 키운 다육이, 누군가가 버린 걸, 그다음에 아픈 다육이, 죽어가는 걸 살려준 다육이, 뭐 이런 다육이의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저는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 와중에 샴페인이 옆에서 같이 물을 받아 먹었습니다.